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지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홍보해드립니다. 오늘도 자영업자들의 우상,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홍석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의 우상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민망하긴 합니다만 아이고. 저도 한 20년 동안 외식업을 하다가 예.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좀 쉬는 휴지기를 좀 갖고 있다가요. 아, 예. 최근에 다시 그렇죠. 예, 업종은 좀 바뀌었지만 점점 이렇게 온라인 뭐 이렇게 몰이라든가 그렇지. 예,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됐고요. 또 약간 스튜디오 제가 좀 운동에 오자마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 형 지금. 예. 좀 저도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 예, 알겠어요. 나가요? 예, 예. 아니. 네, 생방이라서 지금 내보낼 수 예.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운동하는 분들 사진 찍는 스튜디오도 한번 이태원에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다시 하니까 또 힘들죠. 오랜만에 또 예. 움직였더니 나이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요 형 늦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홍석천 씨가 보는 라디오로 우리 출출이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디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네, 안녕 출출이들. 아유, 정말 이 시간에 늘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출출이들 정말 반가워. 아, 죽겠어. 아, 우리도 생방송 스튜디오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네요. 네. 살짝 이제 긴장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녹음용 방송인인데 네. 왜 또 녹음용이에요? 사실 이렇게 멘트가 네. 좀 가끔 세질 때가 있거든요. 안 돼요 형 안 돼요. 걸러지지 살려주세요. 않는 안 돼요, 지금 안 굉장히 네. 정신 바짝 부여잡고 지금 방송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조은혜님이요. 보라로 처음 보네요 라고 했는데 보라가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죠. 네. 보는 라디오입니다. 네. 보는 예. 라디오. 아, 맞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라디오. 아니에요. 네. 제발.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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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는 다른 데서 보여주시고 네. 네. 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생방송에도 자주 이제 좀 하자고요. 생방송. 그 시간만 맞으면 뭐 그렇죠. 생방송이 편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형님의 그 너튜브 채널 보석함. 네. 15 버튼 받았다면서 해봤어. 야. 아유, 뭐 그런 거 뭐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아유, 따라.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이, 실버 버튼이 하나가 아니어서. 아이쿠야. 제가 홍석천 의원님의 그 줄 서는 맛집 앞. 그것도 20한 3만 정도 어이쿠야. 구독자라서 그것도 좀 예전역에 받았고요. 예, 또 우리 홍석천의 보석함 또 많은 또 여성 시청자분들이 네. 난리가 났고요. 네. 근데 뭐 네. 요즘 뭐 우리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다 노트북 채널 하고 있지만 네네. 요즘에 보면 구독자는 네. 그 쉽게 늘진 않고 그렇죠. 조회수가 괜찮아. 조회수 훨씬 괜찮잖아요. 50만에서 100만 정도 막 나오고. 아우, 그게 뭐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예. 너튜브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또 홍보하네. 예, 이제 그냥 내 거 해야 되겠다. 아, 아하. 예, 이런 뭐 허접잖은 이런 뭐요? 유베라? 뭔 소리야? 이런 라디오 아니, 이런 내, 거 제가 아니, 나올 공무원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예? 아니, 오늘 지금 길 막혀서 다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아니 지금 SBS 지금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금. 잘라요 그럼 저를. 예, 예. 아, 형님. 안 돼요 형님이 나는 상관없는데 우리 자영업자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돼서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파업이 없어요. 있어가지고 오늘 네, 그러니까 형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딛고 네.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또 보세요. 출출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유혜경님 임명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유혜경님이 석천님 화정원인에서 보다가 여기서 꿀디랑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화정원인에도 또 좋지만 네. 좀 지겹기도 해요. 아니, 네. 왜 이래요. 너무 오래가지고 왜 이래요. 그만큼 잘 맞는 거지. 유베라가 마음에 드네요. 또 예, 갑자기 예. 또 이 형 이랬다 저랬다 한다. 예. 아, 저 그냥 왔다 갔다 박쥐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옆에서 저 형한테 정말 좋은 점은 쏙쏙 배우고요. 네네. 나쁜 점도 칼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좋은 모범 사례예요. 예. 자 좋습니다. 같이 먹고 삽시다에 보내온 출출이 사연이 있거든요. 네. 9223 출출이가 저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작년부터 배달로 생선구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고등어 음식을 하고 싶은데 이게 꿀팁이 있을까요? 라고 갑자기 좀 어렵긴 하다 질문이. 제가 사실은 한식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은 예. 이제 근데 이제 생선구이는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면 운동할 때 예. 삼치 고등어가 저한테 굉장히 필수
단백질을 주는 맞아. 그리고 살도 덜 찌는 완전한 지식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여름 시즌이 오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오, 맞네. 그러니까 생선 구이가 다이어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아. 조금 더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 마늘 고등어 음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고등어 한식으로 푸는 건 거기서 거기예요. 어. 근데 거기다 마늘을 쓰고 싶다 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 동남아 음식 제가 태국 음식에 마늘 튀김이 있어요. 어. 마늘 튀김이 있는데 플레이크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마늘 플레이크 바삭하게 네. 그렇게 기름에 튀겨가지고 아예 놓고 고등어 요리하고 나서 그 위에 마늘 그 플레이크를 뿌려 확 여유 있게 뿌리세요. 왕창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른 집하고 특징적인 나만의 메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해서 꼭 한식 기술만 쓰지 마시고 그 재료들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샬롯, 양파 말고 조그만 저 그 보라색 나는 서양 양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기름에 튀기면 그리고 기름에 튀긴 게 나와요 또. 아 원래 다 튀겨 있는 게 나와요. 기름 쫙 빼가지고 진짜 알짜 팁이다. 맛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나 싹 뿌려서 나가면 형님, 다른 집에 없는 거죠. 형님 말대로 약간 다이어트 쪽으로도 밀려면 좋아요. 밥도 현미를 한다던가.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다이어트 최고. 뭐 현미 영양밥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그럼요. 시킬 수 있겠다. 이 건강식으로 싹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6863 출출이가 꿀디님 청주 해물집 청주 해물 엔땡 해물찜 전문 홍보해 주세요. 요새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엄마가 혼자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거는 7317 출출이 사연인데 네. 아하 그렇지 장사가 예전 같지 않죠. 그러게요. 청주가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충청도 출신이어서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서 해물이 참 사실은 귀한 지방이에요. 아하. 그래서 맨날 민물 해물 가지고 뭐 요리하는 것들이 많이 도리뱅뱅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물찜 이런 해물찜 전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옆에 소주 그렇지. 뭐 이런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음료가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아하, 그렇지, 그렇지. 살짝 어떤 양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뭐 서비스라든가 뭐 서비스 안주라든가 뭐 살짝 가벼운 볶음이라든가 뭐 전이라든가 요즘 봄철이니까 뭐 그런 거 서비스를 조금씩 주시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네. 엄마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네. 네네. 네, 고생을 좀 하시는데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저 6863 출출이가 꿀디 인천 서구 신현동 쪽에 위치한 제 친구 박선호가 하는 마라탕집을 홍보하고 싶어요. 라고 아 이거 지금 홍보해달라고 보내셨구나. 네. 그리고 가게 이름이 이게 저 마라탕집인데 이거 땡 맞아요? 땡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땡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이건 그런 느낌이에요. 뭐예요? 네. 네. 정말 고객들로부터 사장님이 친절하다, 음식 맛이 좋다 소문난 가게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언제 폐업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도 좋으니까 유배라 통해서 친구의 가게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꿀디가 제 친구 선호한테 힘 좀 주세요라고. 일단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한 네. 좀 보세요 마라탕인데 우리 일단 이 사연을 주신 6863님하고 박선호 씨가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가 일단 의심스럽고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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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닌가요? 예 우정이 지난 거겠죠. 지난 거 지난 우정인가요? 예, 지난 우정이죠. 예, 마라 같은 진한 그렇죠. 맛의 우정인가요? 예 매콤한 우정이겠죠. 예 매콤한 우정. 매콤한 우정. 폐업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너무 어렵대. 네. 근데 요즘 마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또 그 역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배달도 마라 그 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평점 이런 것만 올리는 이게 먼저 위로 떠야 되고. 다 비싼 돈이잖아요. 비싼 돈이죠. 콜 위로 올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엄청 비싸고. 또 인천 서구 제가 이거 인천 서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천 쪽 자체도 마라탕 엄청 많죠. 중국 쪽 영향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중화 쪽 굉장히 셉니다. 인천. 에이. 그래서 뭐 배달을 하고 이러면 옆에 사이드로 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드리는 게 어떨까. 제가 볼 때 6863님이 그 친구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저기 우리 저기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죠. 도움 될 수 있게 한번 저기 저희랑 엮어주세요. 그래요.
같이 먹고 싶어요. 아예 그냥. 어, 네, 그냥 아예 통화 좀 하고 그다음에 네, 홍보할 수 있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드릴게. 석천이 형이 아이디어 줘서 네. 마라탕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네. 뭐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아이디어도 줄 테니까. 그렇죠. 어, 우리랑 통화하는 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라 무척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어. 마라집들이 거기서 거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평준화가 됐어요. 네. 다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하. 좀 다른 가게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맛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어. 그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이 상표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네. 아닌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하면 마라탕집이 많아가지고. 예, 워낙 네. 많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꼭 연락될 수 있도록 네. 친구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네. 우리 이선희 출출이가 삼행시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홍석천 삼행시를. 자, 홍.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석 석천님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아 또 천 하기 힘드네요 천 천사가 따로 없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이선희님 누구세요 친척 아니에요 이거 날개 어? 안 보여요 천사 날개 안 보여요 지금 아, 예. 가끔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제가 제 별그램도 네. 사실 뒤에가 천사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네. 아 많은 분들한테 좋은 네.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가끔 저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옛날에 뭐 중간에 형 차 세우고 또 잠깐 이슈되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 도와주시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런 꼴을 못 봐요 제가. 남 어려운 꼴을. 오늘 그래서 우리 천사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뭐요? SBS에서 아마 이거 최초로 나가는 걸 겁니다. 홍석천 노래가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셨듯이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걸 거예요. 홍석천의 K-TOP STAR 듣고 오겠습니다. 역주행 가나요? 자,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홍석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K-TOP스타 노래가 지금 처음으로 네. SBS에서는 아, 네, 나갔거든요. 좋네요. 아, 네. 네, 지금 역주행하고 역주행 가겠다고 약간 팝 느낌도 있고 김수영 씨 감사한데요. 네, 노래 좋다고. 중간에 우리 PD님이 중간에 좀 2절에서 네. 좀 끊어주셨는데 시간상 그런거죠 네. 시간상 마상 아니, 마상이 아니고 형 시간이 정해졌죠 라디오가 자 유인보님 듣다보니 네. 중독성이 있어요 그죠 K-TOP STAR 야야야 예. 이거 양양 동해안 촥 예. 제주도 이렇게 예. 드라이브 할 때 딱 들으면 그거 진짜 기가 인정이야. 막힙니다 맞아요 선글라스 차에서 좋아. 딱 끼고 이상하게 그 리듬이 어디서 예. 약간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실 K-TOP 이 시작할 때 예. 인트로가 예. 우리 이 지금 시작할 때 인트로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랬나? 딴딴딴딴딴딴딴딴 비슷해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뭔지 전혀 모르겠네 예, 예, 예. 자 어쨌든 K-TOP 스타 역주행하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소상공인 사장님과 전화를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장님 힘내시라고 또는 뭐 같이 이제 같은 느낌 받으시는 거 많이 많이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나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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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여기도 또 학생 같은 목소리. 굉장히 기분 좋은 목소리시네. 네, 감사합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여기 생방송 들으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요즘 장사 지금 저녁 시간 아니에요? 장사 시간? 그러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는 점심 장사만 하고 있고요. 어떤 가게 네.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 국장동에서 가정식백반 정식 전문점 오땡이 밥을 운영하는 오땡이 밥 대표 황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에 가정식 네. 백반 정식집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사투리가 되게 귀여우시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지금 사투리 안 쓴다 생각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도 사투리가 네, 있는데요. 저는, 네. 저는 서울말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말 쓰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예. 진짜 저희 유배라는 어떻게 이거 듣고 본인이 신청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제가 그 저희 수원에 사는 저희 이모가 있는데 유배라 광팬이거든요. 아이쿠야. 네, 근데 저번에 부산에 왔다가 가게 때문에 고민하는 저한테 이거 같이 먹고 삽시다 코너를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야 잘하셨다. 네. 이모님하고도 그럼 일단 잘하셨다. 부산시 사구 하면 뭐 어디 네.
부산대가 그쪽에 있나요? 어떻게 사? 아니요,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 쪽이고요. 아, 다대포 해수욕장? 네. 그 낙조 분수로 유명한 곳에 있어요. 뭐가 유명하다고요? 낙조 분수. 낙조 분수. 낙조 분수. 네. 아. 그러면 약간 거기 그 정도 느낌이면 관광객보다는 거기 동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동네 분들 네, 맞아요. 대상인가요? 네. 해운대나 강할리 이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은 이제 지역 분들 많이 오시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네. 이 집 사실 요즘에 백반 먹기 힘들거든요. 백반집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네. 네. 은근히. 이 집만의 어떤 매력은 뭔가요? 아, 저희는 한소쿠리 정식이라는 단일 메뉴고요. 소쿠리 정식? 쌀이, 네, 쌀이 소쿠리 채반에 이제 7, 8가지 밑반찬과 메인 반찬, 그리고 밥이랑 국 이렇게 차려내는 밥상이고요. 아, 이렇게 넓적하게 네. 세찬 먹듯이. 소쿠리에. 네, 맞아요. 네. 또 한상에 이제 고기나 나물, 전, 볶음, 무침, 야채류 등. 뭐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모두 드실 수 있도록 구성한 건강한 한 끼 정식이에요. 좋네요, 좋네. 그래서 그렇게 한 소쿠리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지금 9,000원이고요. 어? 네, 어린이 정식은 5,000원을 받고 있어요. 어? 왜 애들은 5,000원, 어른 9,000원? 네. 저 유민상 같은 어린애들 오면은 제가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가면 잘 먹는 어린이들. 와, 9,000원에 밥 공깃밥만 그래도 따로 받죠. 하나에 뭐 2,000원씩이라도 그죠? 저희는 공깃밥은 이제 1,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반찬은 리필은 무한이고요. 그러면 반찬이 무한이라고요? 뭐가 남아요? 네, 밥이 아니고? 유민상 씨 갈 생각하지 마요. 사장님 그러면 한 15,000원 갖고 가면 거기 자 거둘낼 수 있겠는데요? 유민상 씨, 홍석준 씨 부산에 오시면 꼭 놀러 오세요. 저희 10인분 같은 1인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그러겠는데 아니 반찬이 무한인 데는 없어요. 밥이 무한이면 무한이지. 네, 와 반찬이 그러면 맛있는 거 계속 골라 먹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건데 그럼요 드리죠. 야. 소야 있습니까 소야? 소야도 나옵니다. 가야 돼 그럼. 주로 뭐예요? 어떤 메뉴가 주로 많이 저 미는 거예요? 일단 메인 반찬은 이제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 볶음, 뭐 삼겹 숙주 볶음, 생선구이, 뭐 조림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나가고 있고요. 와, 그게 이제 조금 네. 이제 요일마다 조금씩 바뀌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그때 그게 백반의 매력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사실 부산이 서울하고 비교하면 물가가 되게 싸요. 그래도 이 가격 요즘에. 네. 우와. 근데 9,000원짜리를 점심에 장사한다. 그럼 동네 분들이나 회사 분들이 많이 드시 오세요? 맞아요. 진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회사나 공장 약간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네. 주민분들이 이제 뭐 밥하기 귀찮으신 이제 주부님들 반찬 사러 오시고 그렇겠네. 그다음에 회사원분들 이제 점심 드시러 오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반찬 코너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이제 차려드리고 있어요. 그 주부님들이 이제 반찬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네네네. 그건 따로 포장해서 팔고. 네, 말씀해 주시면 바로 포장해 드리고 있어요. 박혜은님이요, 부산에 만덕에 사시는데 꼭 가겠대요. 엄청 싸다고. 벌써 고기 한 명 들었고요. 0918님. 와, 너무 센데요. 4월 말에 부산 놀러 갈 건데 꼭 가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쿠리에 놓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소쿠리 채로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 맛있겠다. 그 비주얼이 중요하거든. 네. 자 그런데 지금 듣기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장사가 안 좋다고 아까 이제 식당이 엄청 활성화된 위치가 아니고 이제 저녁에는 사람이 이제 거의 드물어가지고 저희가 점심 영업만 하는데도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지. 근데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주변에 저희보다 더 저렴한 밥집이 생겨가지고 네 가게가 지금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이거 장사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건데 가게? 이제 4개월 차 됐습니다. 얼마 지난해 11월에 오픈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네. 오픈하셨네. 겨울에 오픈했고 네, 이제 맞아요. 사람 나올 텐데 조금 근데 이제 그럼 될까 말까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네. 너무 옆에 가게가 또 하나 생겼다. 네 맞아요. 저희 딱 맞은편에 생겼 백반이에요? 아이고야. 거기도 백반이에요? 네 똑같이 정식집이에요. 거긴 죄송한데 얼마에 팔아요? 7,500원. 우와! 잠깐만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가 골 왜 이렇게 써 또.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출연금쟁이야. 한식 뷔페처럼 이제 나오는 곳이고 저희랑은 또 이제 컨셉이 달라서 그러네. 네. 조금 차별화된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음식 장사는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한 4년 정도 전에 떡볶이랑 분식 장사 했었어요. 4년 정도. 왜 그만두셨어요? 아, 그때 이제 둘째를 임신하면서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출산 후에 이제 다시 또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러면 반찬 메뉴에 떡볶이 꼭 넣으세요. 아셨죠? 떡볶이, 알겠습니다. 떡볶이 별미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금요일은 분식데이라서.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뭐 좋지. 하나씩은 분식을 꼭 넣어드려요, 반찬에. 아, 지금 듣기에는 아마 충분히 지금 사장님도 너무 밝고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고 친절하시고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무슨 밥 장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 자, 일단 저희 이제 홍보를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 통해 가지고 사장님이 시원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가지고 10개 중에서 7개 이상 맞히면 1분. 그거보다 못 맞췄다 그러면 30초 그거밖에 없어요. 자, 정답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해서 넘기면 됩니다. 자, 우리 홍석천 씨가 문제 내줄 건데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죠, 두 분 다?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갑니다. 문제 스타트. 사장님 가게에서 쓰고 있는 대나 쌀이로 엮어 만든 그릇의 이름은? 쌀이 소쿠리. 음식점에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끼워 한 상에 파는 음식은? 정식. 아니 보통 우리가 밥 그거 본인이 하잖아요. 가정식 지금. 백반. 네. 쌀떡이나 밀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채소 양념으로 볶은 음식은요? 떡볶이. 네. 다음 보기 중 개나리의 꽃말은 1번 희망, 2번 실망. 실망. 야! 여기요. 더 센 문제입니다.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3 더하기 28은요? 3 더하기 어? 네. 오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자성어는 다다? 익선. 이맘때 중국에서 날아 들어오는 작은 먼지나 모래. 황사. 오케이. 배우 설경과 하지원이 나왔던 부산하면 떠오르는 재난 영화의 제목은요? 광안리 아니고. 부산 바다. 광안리 아니고. 해운대. 그렇지. 부산 출신 개그맨으로 호통 개그의 원조는요? 호통 개그. 야야야야야. 김구라? 아니야. 아하. 더 나이가 있어. 박명수. 아니에요. 박명수 선배 부산 아닙니다. 아하. 가만 있어봐. 맞았네. 그랬는데도 어쨌든 7개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 개나리의 꽃말 1번 희망, 2번 실망. 어떻게 2번 저는 실망이에요? 피망으로 들었어요. 피망. 꽃말이라고를 못 들었어요. 피망은 아닌데 피망으로 들려가지고 2번인가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약간 헷갈리게 들으셨구나. 저기 서울 사람 발음이 좀 어색한가요? 아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야 마지막쯤에 거기 설경과 하지원 나왔던 영화 제목 하는데 네. 그 바닷가도 왜 이렇게 잘 못 맞추셨어요? 다대포밖에 없나 봐. 다대포. 영화 제목 해운대 영화. 근데 그 다대포가 바다가 너무 예쁘대요. 아, 그래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모르겠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지만 해운대나 광안리보다 근데 다대포가 훨씬 넓고 네, 맞아요. 낙조가 너무 좋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때는 다대포에 간첩도 왔었다. 예, 50년대 얘기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 부산 출신 개그맨, 호통 개그맨 몰라요? 부산 출신 개그맨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부산에 계속 사신 거 맞죠? 아 이경규.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옆에 이모님이 알려주셨죠. 아니요 저는 됐어요. 혼자 계시대. 그래. 네. 어쨌든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1분 동안 넉넉하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희 오늘의 밥은 매일매일 바뀌는 메인 메뉴와 각종 제철 반찬들로 차려지는 한소쿠리 정식이 대표 메뉴고요. 주문 즉시 조리하며 내어드리는 뜨끈한 집밥 한상 차림입니다. 냉면과 같이 쌀이 소쿠리 채반에 옛날 어머님들이 내어주시던 제철처럼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드시면서 직접 쓴 캘리그라피와 다육 식물들도 구경하시고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음식이 공존하는 오땡이 밥에서 눈호강 입고강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유베라 듣고 오신 손님분들께는 4월 한장 1,000원 할인도 해드릴게요.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유베라 듣고 오신 분 1,000원 할인입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야 오시면 저 음료수도 하나 주신다고 좀 그. 아 네네 당연하죠. 제가 음료수 하나씩 다 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유배라 듣고 오신 분들은 꼭 말씀하십시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사장님 중간에 보니까 뭐 다육 식물도 있고 뭐 예쁜 거 뭐 많이 또 해놓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캘리그라피 뭐 이런 네. 것도 해놓으시고 그 가게 인테리어를 조금 이쁘게 신경을 쓰셨나 본데. 그러니까. 네. 아, 예. 그리고 일단 소쿠리 정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확 땡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소쿠리에 남아가지고 쫙 먹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정겨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참 느낌 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우리 홍석천 씨한테 궁금하셨던 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두 가지 정 여보세요? 네. 네. 그 두 가지 정도 질문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저희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이제 경쟁 업체가 생겨가지고 혹시 가격을 좀 더 저희가 낮춰야 하는 건지랑 그다음에 혹시 또 사이드 메뉴 한두 가지 정도를 지금 추가해보고 싶은데 어떤 메뉴가 좋을지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앞에 가게가 좀 싸게 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어요? 절반 이상 이제 신규 고객님은 조금 앞쪽으로 더 많이 가는 실적이고요. 네. 단골 손님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고 계세요. 혹시 그 어떻게 해야 되고 커피 서비스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아니요 커피 서비스는 없어요. 오 자판기 커피 이런 거. 사실. 네. 네. 커피가 원가가 좀 싸거든요.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자판기? 자판기가 됐든 작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직장인들이면 사실은 밥 먹고 커피 꼭 한 네. 잔씩 드시는데 거기에 돈이 또 나가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커피 서비스를 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를 하나 서비스 주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커피 하나를 저쪽에다 따로 기계 본인들이 알아서 뭔지 알죠? 이거 우리가 네. 또 하려면 너무 네. 복잡하고 힘드니까 뭐 이런 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집이 네. 그런 서비스가 있나 없나. 그 두 네. 번째는 그 가격을 자꾸 낮추기 시작해서 경쟁적으로 낮추다 보면 양쪽 집이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할 만한 메뉴들 특히 이제 떡볶이 집을 4년이나 하셨다고 하니까 떡볶이를 꼭 어떤 이 집의 시그니처 반찬처럼 내주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부산 가면 떡볶이집 너무 맛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은 또 어묵이 또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떡볶이를 할 때 어묵을 그냥 잘게 쓸지 말고 네. 크게 예를 들어 반장 뭐 이렇게 네네. 아니면 한 장 그냥 통으로 그 떡볶이 양념에다 넣어가지고 네. 떡 몇 조각 그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넣어주는 거 있죠. 뭔지 알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사이드 메뉴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먹을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재밌게 풀면 훨씬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 바르시네요. 그리고 시장 어차피 시장 가서 네. 그거 뭐 해오시든지 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바닷가니까 네.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때의 제철 재료를 가지고 지금 쭈꾸미 네. 이런 거 쭈꾸미 비싸요. 쭈꾸미 엄청 비싸요. 근데 냉동으로 가야지 쭈꾸미.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냉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가격 못 맞.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손님들 위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볼까. 근데 부산 분들 좋아하시는 현지 분들 입맛은 현지 분들이 아시니까 여기가 관광객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입맛을 조금 찾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끔은 네. 그 냉동 피자 같은 거 싼 게 있나 모르겠네. 왜 피자를 내밀려고 갑자기? 점심 때 한 조각씩 네. 이렇게 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은근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 냉동 피자 받아서 네. 하면 별로 크게 돈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 또 재량으로 이렇게 쭉 받아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가끔씩 스페셜한 메뉴들로 손님들을 이렇게 깜짝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한 조각씩 내주는 거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맨날 똑같은 밥 먹다가 떡볶이 뭐 피자 뭐 한 조각 이런 게 사실
직장들한테 또 엄마들한테 또 애들 데리고 왔을 때 한식만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네. 약간 이런 그러면 또 놀라운 게 있잖아. 거기는 또 가면은 또 그런 건 좀 약간 그런 재미가 살짝 있다. 살짝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네. 전을 내주느냐, 냉동 피자를 내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거든요. 좋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이 저기 뭐야 음성 편지 시간이 시간이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잘 앞으로도 장사 잘 되길 바라겠고 우리 선생님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에서 가정식 백반집 띵늘의 밥을 운영하고 계시는 황석영 사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들으시는 우리 실시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가고 해서 우리 인증사 같은 거 보내주시면,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할인도 해주신다잖아요. 또 우리 가면 또 뭐 하나 주시고 그러신데. 유배라 보고 유민상 그거 보고 왔어요 하면 되니까 아셨죠? 네. 네, 사장님 앞으로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자, 오늘도 출출이들이 또 사연을 듣고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박유하 출출이가. 아, 석천님 팁들은 찐이네요. 역시 경험치를 무시 못하는. 찐 팁이죠. 이봉남님이요. 부산 가면 꼭 들를게요.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네요. 홍석천 씨 조언이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대박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꼭 가시고. 7656님. 같이 먹고 삽시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팁도 알려주시는 유배라 통해서 자영업자들 모두 흥해졌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라디오 다 같이 힘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하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 그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혹시 밖에 테이블 하나 놓을 수 있는지 보셔서 테이블 놓으면 그 소쿠리 저기 백반 한 테이블만 두 사람만 받아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오 먹고 싶다 하고 올 수 있어요. 밖에다가 자리를 일부러 하면 요즘은 야외가 최고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도움 드리려고 이런 분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 살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유민상 배고픈 라디오 홈페이지 같이 먹고 삽시다에다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좀 신청해서 같이 먹고 삽시다. 진짜 아셨죠? 자, 오늘도 자영업자들의 희망 홍석천 씨와 함께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의 부산 여자 듣고 3부로 가겠습니다. 에러.